아니 우리 이성민 마담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왜 이걸 하셨어요? 예, 지금 왜? 난 그냥 여기 안 나올 걸. 왜? 귀찮게. 어. 귀찮잖아. 어. 그러니까는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은 징징거리는 남자들이 있어. 뭐 해줘? 왜가 어디가 뭐해? 맞아, 맞아. 그게 엄마한테 하던 습관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걸 왜 부인한테 하냐고. 엄마한테 하던 거면 엄마한테 가서 해야지 왜 나한테 하냐고. 제 말이. 그지? 자기 거한테는 잘해주려고 신경 쓰고 애쓰고 아 우리 마누라가 말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말 짧게 하면 되잖아. 요새는 그래. 요새는 말을 짧게. 알았어, 내가 예. 워낙 길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예. 단답형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화가 편한지 몰라. 밥 먹었니? 어. 자니? 어. 알았어. 끝. 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좋아. 그렇다고 서로가 안 물어 안 묻느냐? 너무 잘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어?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해? 나 그냥 있어. 어 그래? 얼마나 좋아. 이게 아 부부가네요? 이게 부부야. 그게 부부야. 지금 다 잘못 알고 있어. 부부가 막 이거 이건 환자야. 아, 하면 안 돼요. 그럼 부부는... 옆에 앉아봐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거구나.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어. 둘이 있을 땐 그게 되다가 아이가 요롱 생기면 이제 보통 아내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정신을 쏟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때부터는 좀 약간 관심 이걸 하면서 좀 요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 그래도 그때는 관심을 줘야 된다는 자식하고 남편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 뭐 이거 차이를 떠나서 제가 보호해 줘야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과자 계속 먹던데 제 남편이 과자 먹는 게 그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왜? 딸 먹일 건데 왜 저 사람이 먹어? 아줌마요. 아, 옛날부터 싫었어요. 부담스럽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과일 먹고 싶은데 재산 분할 때문에 못 살고 그거? 아, 그까지 그 같이 잘 나눴어요. 거라니. 아니,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편하게 나누세요. 아니, 그런데 과일도 혼자서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일도 그래? 우리 남편 사줄 때는 그냥 대충 사요. 근데 뭐 우리 시집간 딸이 이제 온다 이러면 저 정말 럭셔리한 과일을 샀다 놓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와이프도 똑같아요. 내 와이프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아, 자식적으로? 네,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1촌이야. 내 배로 아팠던 내 자식은 바로 가까운 촌이고 내 마누라하고 나하고 남이야. 아니 근데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알고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섭섭한 건 여기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해가 되면 섭섭하지가 않죠. 아니, 근데 그건 하원 원장님이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모든 남자한테 아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배우라고. 원장님, 그러니까 1촌이니까 내 자식은 내가 주는 거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모든 재력을 제공하는데 내가 이렇게 월급 받아왔는데도 왜. 그건 내가 좋아하는 짓이니까. 아, 내가 좋아서 한 짓이니 결혼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마누라가 내 자식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무조건. 아니 우리 집 예를 들면 나한테도 잘해요 와이프가. 그래도 반찬도 몇 배까지 해줘. 근데 아들이 오면 조기가 나한테는 요만한 거, 아들이 오면 조기가 이만한 거. 어? 나한테는 오징어, 아들이 오면 한치. 걔가 다르잖아요. 아, 그런 부분이 약간 억울하거나 서운하거나. 아, 아니,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좋아요, 아니,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나도 내 새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된다. 서운해봐야. 나는 I love me잖아요. 서운하면 내 마음만 상해. 서운하면 오징어도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 그냥... 바깥에 나가서 혼자 하루 드시잖아요.